예뻐지고 싶어요. 사과 원액을 넣은 후르츠콘 애플. 후르츠콘 애플. 농심. 후르츠콘 애플. 나 사과 향기 나죠? 아삭아삭 사과 속살이 씹히는 새로운 맛. 페페 사람 만든 홍사과. 사과 얼려 먹을 거다. 지중해에서 왔다. 과일 중에 과일 스위트티.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일까? 상큼해요. 스위트티 백금이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정 방송국 이수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자, 무더위를 치러줄 김희정파 왕국, 시원한 왕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우리 왕국에 또 오시는 아주 귀한 초대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이분들 너무 반갑죠. 너무 네. 보고 싶었어요. 룰라!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공백기를 좀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때 만나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됐었다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마음이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상민 씨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글쎄 저희 룰라가 너무 여러분 곁에 빨리 온 감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들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그만큼 여러분들 앞에 빨리 서길 원했고, 그리고 그만큼 빠른 단 시일 내에 너무 많은 저희끼리의 노력을 통해서 4집 앨범을 갖고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저희들에게 가졌던 감정들을 이제 바뀐 룰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희 룰라 어저께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뭐 굳이 저희가 뭐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참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우리 네. 여러분도 아마 반겨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고영욱 씨도 우리 한 말씀. 예. 그 옆에. 고영욱 씨도 오래간만에 사주를 보내놓고 다시 컴백하셨는데. 한 말씀. 네, 지금, 컴백해서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너무 빨리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저희는 분명 사과를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사과 드린 걸 못 보신 분들이 많나 봐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또 저희 4집 앨범으로 네. 보답하고 싶고 지금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짧게 얘기 끝내겠습니다. 네, 자, 김지현 씨도 아유 너무 반가워요. 네, 정말 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많은 그 남성 팬들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악수를 사실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요 네.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반갑죠? 너무너무 서울이 그리웠었어요. 네. 또 우리 체리나 씨도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엔 포옹을. 괜찮아. 뭐, 응? 어때? 아, 오래간만에 이렇게 무대 서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마주볼 수 있었다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오래간만인 것 같아서 너무 지금 반갑고요. 즐겁고 네. 행복하고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태리나 씨가 네.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짧은 머리였는데 미국에는 굉장히 약이 좋은가 봐요.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긴 머리가 됐네. 아, 머리 짧았었죠? 예, 제가 삭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머리가 지금도 짧아요. 근데 가발을 엮어서 이은 겁니다, 지금. 머리에다 이렇게 엮어서? 네. 그러면 이렇게 머리도 감을 수도 있는 지금 머리예요? 그렇긴 어려워요. 이렇게 바둑판이잖아요, 지금요. 아내가? 예, 열심히 한 시간 동안 감아야지.
그러니까 띄워서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손 넣어서 조금 지저분하죠. 그럼 이 머리는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 예, 안 떨어져요, 잘. 이야, 우리 저 머리가 좀 없으신 이주 씨나 그런 저는, 연예인들한테도 예. 좋은 희소식이 아닌가 한데 꼭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가 본데 그거는. 예. 자, 인기가 워낙 높았던 룰라,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얘기들도 많이 그 따라다녀요. 예. 무슨 조그만 행동을 해도 또 크게 보도가 되고, 예. 또 조그만 일이 있어도 또 많이 와전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룰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뭐 신동엽 씨가 네. 좀 조사를 해봤다면서요. 방금 이수만 씨가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인기가 있는 그룹이니까, 뭐 무성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있지만 전혀 뭐 여러분이 오해를 하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동안 인기 그룹 룰라에게는 어떠한 소문들이 있었나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자, 함께 보실까요? 네. 국내 가요계 밀리언 셀러 그룹 룰라. 애들은 언제부터인가 그칠 줄 모르는 인기만큼이나 엉뚱한 소문을 많이 얻어왔다. 데뷔 당시 룰라를 괴롭혀온 첫 번째 소문은 바로 김지영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당시 김지영은 방송 녹화 때마다 자신을 보고 가는 여자애를 데리고 나타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놨던 이 소문은 바로 그녀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닌 곳에서 와전된 것임이 밝혀져 많은 남자들을 안심시켰다. 김지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당시 룰라를 괴롭혔던 또 하나의 소문이 있었다. 이 소문은 진정 안에 흐르적거리는 어색한 충동작 때문에 생겨난 듯하다. 그러나 그는 작년 초 당당하게 현역으로 입대함으로써 풍발의 오명을 씻었고 현재는 난데없는 앙고라 통화 유지군으로 활약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영입된 체리나. 그녀에 대한 소문도 있었다. 다시. 체리나에겐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본명은 최정순이다. 이 소문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며 한때 루비 통신망을 뜨겁게 했다. 체리나는 너무도 억울하였다. 체리나, 그녀는 당당한 조선족의 후예인 본명도 박현주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역시 얼토당토한 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소문은 바로 3집 앨범에 대한 표절 시비와 그에 따른 그룹의 해체설이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킨 순간이었다. 룰라 스스로도 데뷔 후 가장 힘들었을 시기였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음이 밝혀져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이제 새로 선보일 4집 앨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듀스와 룰라의 두 음악을 합친 듯한 스타일이 될 거라는 소문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 앨범의 많은 부분을 듀스의 이현도가 제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쨌든 그동안 숱한 소문과 구설수들을 이겨내고 룰라가 다시 나타났다. 그들의 산뜻한 재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지난 그 BTR에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사건들도 많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저 이소라 씨. 네. 그 BTR 보니까 네.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그러게요. 옛날 네,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김지현 씨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김지현 씨 굉장히 많이 세련되셨어요. 최나 씨도 그렇고 예. 이상민 씨는 거의 공비 무장 공비 모습이었어요. 그거 아까 그거는 어디 무슨 그게 나왔었던 거죠? 드라마 같은 데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TV 전파한 곡이었을 거예요. 아, TV 전파한 곡에서 그런 저희가 목소리 오기 이모를 오기 이모에서 네, 그런 네. 현이 이모로 해가지고 제가 이모로 아 맞다 네 김지현 씨를 현이 이모로 해가지고 이현도 씨가 이번에 저 프로듀서로 음악 제작에 참여하시고 저 작곡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현도 씨가 이번에 많이 해줬어요? 네, 총 11곡이 수록된 4집 앨범에서요. 네. 이현도 씨가 10곡을 맡고
그리고 제가 한 곡 썼습니다. 아. 우리 4집 앨범에 뭐 특징이 뭐 있다고 해요? 특징이 어떤 그런... 이번에는 랩보다는 보컬을 위주로 멤버 전원이서 같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노래를 주로 하고 체리나 씨가 또 김지연 씨보다 더 앞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가 네 체리나 씨도 이번에는 체리나 씨도 굉장히 재능이 있어요 보컬에 근데 여태까지 랩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체리나 씨의 재능을 한번 보실 거예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실 얘기 이소라 씨 신동엽 씨 예 뭐 룰라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할 얘기 많은데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뭐 만나서 또 할 얘기도 있고 이 사람도 술 못 먹잖아요 아니 같이 춤추면서 얘기하죠 뭐 자, 4집 앨범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TV 전파 한국도 자주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놀라였습니다. 자, 룰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고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같이 들어봤습니다.